양파는 반으로 썰어서 절대로 채 썰어 줍니다. 두부는 3등분 해서 그냥 큼직하게 듬성 썰어 줍니다. 또 어슷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고추도 어슷 썰어주세요. 통고추도 소시지도 어슷 썰어주세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동그랗게 소시지는 어슷 썰는데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. 그리고 이 두 개는 동글동글하게 일단 3등분 해주시고 뚝뚝 썰어주세요. 얘는 또 3등분 조금 작은 크기로 다진 마늘 생강가루 고춧가루 미림, 액젓, 까늘이 액젓,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루, 고추를, 약간만 소금 그라인더로 돌려 담기 시작합니다.
그리고 치즈 한 장.